안녕하세요. 저는 이직두라는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빵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려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수업은? 바비 브라운? 약간 명품 같은 느낌? 오늘은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와! 반스. 한때 막 유행했지 않나? 약간 그 뭐야 그 약간 입에 체크 이렇게 약간 바둑판처럼 생긴 열에 한 다섯 정도는 신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저희는 반스 그 흰색 있잖아요. 그 흰색을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미술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신었던 것 같아요. 반스가 싼가요?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단화하면 반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브랜드. 그쵸, 신라도 반스 많이 신죠. 전 단화를 제일 먼저 반스부터 사가지고 저희는 흔하지 않나? 약간 흔한 느낌. 던킨 도넛. 약간 엄마가 모임 같은 데 갔다가 약간 오면서 이렇게 땅땅 들고 와가지고 오면 이제 약간 딸기잼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약간 그거 이렇게 네 조각 이렇게 네 조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약간 한 입씩 나눠 먹는 그런 느낌. 절대 살짝 이렇게 한 개 들고 이렇게 먹는 건 잘 보지 못한단 말이죠. 저희는 약간 병문안 병문안 갈 때 약간 특별한 날? 그런 날 던킨도넛 사서 다 같이 먹으려고 그런 날. 막 평상시에 막 애들이랑 막 이렇게 땅땅 가가지고 막 먹고 그러진 않죠. 바비 브라운 이름만 들어도 명품 같은 느낌. 약간 해외여행 갈 때 꼭 사오고 면세점 같은 데 가서 뭐 사올까 이러면 약간 바비 브라운 약간 이런 느낌. 바비 브라운 가장 갖고 싶은 제품 있어요? 립스틱. 그럼 파운데이션 유명한. 맞아요. 언더아머. 아 이게 살짝 남자 애들이 약간 좀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이렇게 쫄쫄이 있고 진짜 어깨 넓지도 않은데 약간 교복하네. 교복하네. 약간 이렇게 셔츠 이렇게 약간 살짝 벌려가지고 언더아머 이렇게 슬쩍 보이고 약간 체육 시간에 이거 벗어 던지고 완전히 이것만 입고 와 그게 무슨 눈갱인지 모르겠지만 대체 그런 걸 왜 입고 다니는지. 한동안 막 패러디도 나왔잖아요. 막 언더아머 입으면 헬스장에서 누가 데려간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패러디도 나올 정도로 약간 3대 500 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다. 맞아 약간 학교에 보면 중학교 때 애들이 언더아머 진짜 많이 입었죠. 맞아 많이 입었어. 서브웨이. 약간 저희 지역에서는 서브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약간 먹고 오면 진짜 먹어봤냐 약간 저도 포항에는 서브웨이가 아예 없단 말이죠. 대구 가야 있는데 나 서브웨이 먹었어 약간 이런 인증샷 남겨서 친구한테 이렇게 쓱 보내면 친구가 와 대박 나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아 그 쿠키 맛있다고 이러면서 나 쿠키 먹었어 유명하죠. 그 쫀득쫀득한 그 쿠키 초코 쿠키 막 서울에는 진짜 막 약간 좀 요즘은 흔하죠. 좀 흔하지만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저희도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 애들이 약간 먹었다 하면 부러워할 만한 그럴 만한 약간 여기 서울 요즘 다 됐지 이러면서 약간 맥도날드라 서브웨이가 맥도날드라 급이 다른데 스타벅스는 그냥 약간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음료 하나 사서 하루 종일 있는 맞아. 느낌 진짜 완전 죽치고 앉아가지고 막 수다 떨고 막 저희는 약간 다른 카페들이랑 가격대도 좀 비슷비슷한 데가 은근 많아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나 뭐 주변 생일 선물 할 때 그냥 기프티콘으로 줄 거 없을 때 약간 뭔가 스타벅스를 하면 조금 더 느낌 있는 약간 그런 맞아 약간 다른 데보다는 좀 막 고급져 보이면서 좀 고급져 보이죠. 뭔가 가격은 비슷한데 주면 얘 좀 나도 좀 비싼 거 줬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약간 좀 느낌이 스타벅스라고 이렇게 딱 캐 있으면 뭔가 좀 고급져 보인단 말이죠. 딱 들고 있을 때 그 컵! 그게 딱 간지지. 페이스북. 저희는 인스타나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을 많이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을 카톡, 뭐 인스타 다렉 이런 거보다는 팸에 근데 인스타 다렉은 솔직히 잘 안 해. 저도 잘 안 봐서 확인을 좀 뭔가 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인스타 스토리랑 페이스북 스토리가 약간 인스타는 뭔가
막 올릴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뭔가 딱 거기 뭐...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좀 덜하게 올려야 될 것 같은 그치, 그런 느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죠. 인스타는 약간 친한 사람들만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페이스북 아직까진 많이 해요. 페이스북 다음이 카톡. 저도 그 다음엔 유튜브. 디즈니 이거는 무조건 영화 아. 나왔다 하면 그냥 무조건 보러 가는 거지. 보고 이제 학교 오면 이제 다 아 막 이러고 노래 노래, 노래 한동안 그 진짜 나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이 진짜 완전 와 특히 저 뭐야 겨울왕국 2 나왔다 했을 때 진짜 다 저 노래만 부르고 약간 미국 그 디즈니가 한국인들이 아. 좋아할 만한 그런 거를 잘 딱 아는 것 같아서 아 엄마 이건 봐야 돼 약간 이런 어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무조건 보게 해야 되는 뭔가 봐야 인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전 페이스북 심심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있으면 좀 우울하지 않을까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쓱 이렇게 보면서 그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피식 웃어주고 재밌잖아요 없으면 어떡해요 전 마블 영화 저는 약간 진짜 애니나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디즈니 그리고 나왔다 하면 무조건 유행하잖아요 디즈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한국 10대들이 좋아하는 미국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